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빨간 국물 속 이물질로 보이는 검은색의 무언가가 많이 보입니다. 한 관광객이 진도의 한 횟집에서 포장을 해온 매운탕인데 이 손님은 벌레인 것 같다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. 냉동 상태의 매운탕감을 포장해 왔는데 먹으려고 끓여보니까 이렇게 벌레가 하나둘씩 떠올랐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업주는 벌레가 아닌 된장찌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관광객이 직접 가게로 찾아가서 음식을 보여줬더니 업주가 한 말은 다리가 어디 있느냐 였다고 합니다. 음식을 산 관광객은 업주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만약 벌레가 아니라면 업주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해당 지자체와 식약처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니까 조만간 검은 물체의 정체는 밝혀지겠지요.